이큐브가 5.0. 안녕하세요, 자동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EQ900 5.0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엔진룸을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열어놔봤는데요. 자, 5.0 선택하시는 분, 자, 요 앞에 이 흡기 때문에 사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멋있잖아요. 자, V8 8기통입니다 그리고 5.0 특유의 부조도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자, 보닛 교환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하나 돼 있고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썬루프와 VIP 시트까지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신차가 약 1억 2천만 원 가량 하는 EQ900입니다. 자, 이렇게 EQ900 용도 이력도 없고 완벽한 풀옵션 찾기가 힘드신데요. 더군다나 굉장히 가성비 좋은 2,40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인데, 자, 빠르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셔야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은 차량이고요. 이 2천만 원 중반대 차량 많이 찾으시거든요. 자, 제가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저랑 함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빠르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트가 풀 LED 라이트죠.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엠블럼도 까짐도 없이 깨끗하고요. 그 밑에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레이더 판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앞모습 너무나 웅장하고 멋진 EQ900 5.0입니다. 자, 휠타이어 한번 상태 볼까요? 자, 타이어 트레드 앞쪽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19인치 터비닐 복원을 다 해놨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미쉐린 타이어 휠 저희가 복원 다 해놨습니다.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남아있고요. 휠 깨끗하고,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휠 깨끗합니다. 자, 기름만 넣고 타고 타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타셨는데요. 내부에 옵션도 풍부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스트도 클로징 일단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생활 PPF를 해놨네요. 까짐 없이 여기도 까지지 말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대놨어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자, 몰딩도 일반 그 빨간색, 약간 불그스름한 몰딩이 아닌 약간 그 고동색, 좀 무게감이 있는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EQ900을 한층 더 보기 좋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느낌이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키로수는 조금 있습니다. 17만 9164km, 17만 9000km 정도 됐고요. 자, 너무나 지금 뭐 17만 km 같지 않은 정숙함을 가지고 있는 EQ900 5.0이고요. 저희 성능장에서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엔진 미션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서,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 옆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피로도를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아주 편한 옵션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입니다. 자, 룸밀라 하이패스 있고요. 썬루프 추가 옵션 해놨죠? 한번 열어놔 봤는데 열리는지 닫히는지도 다 저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음 없이 잘 열립니다. 자,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기어봉에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네, 내려가죠. 키는 일반 키 2개와 카드 키 하나, 총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스도 클로징이 있고요. 자, 이쪽도 생활 PPF 다 발라놨습니다. 이쪽에 까지지 말고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그리고 뒤쪽 사이드 커튼 전동입니다. 이렇게 유리창을 한번 올리고 원터치로 한번 버튼을 올려주면은 커터 윈도우까지 다 가려주는 자동 커튼이 사이드에도 있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가 전좌석에 다 있고요.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 크롬 파츠로 된 스피커까지. 자, 뒤쪽 시트 컨디션 마찬가지로 나파 가죽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어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 우리 손자 손주들을 위한 듀얼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VIP 시트를 추가해놨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기본이고요.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많이 찾는 옵션, 레스트 기능 있죠.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완벽히 밀어내서 이 뒤쪽에 앉으신 분이 좀 편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승차를 하실 수 있는 레스트 기능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아, 넓고 좋네요. 굉장히 넓죠? 이렇게 보시면 직접 오셔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바쁘셔서 지방에 계신 분들 못 오시더라도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차량인 만큼 비대면 탁송거래도 가능하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이고요. 자, 스크랜치 방지 역할을 해주는 크롬 몰딩까지. 자, 내부 공간 넓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자,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침수차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침수차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LED 후미등도 너무나 이쁘네요. 전체적인 뒷모습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보기 드문 용도 이력이 없는 아주 가성비 좋은 EQ900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가격 궁금하시죠? VIP 시트와 썬루프를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신차가 약 1억 2천만 원가량 하는 차량이, 자, 지금 현재는 2,400만 원입니다. 자,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자, 이 차 원하시면 빠르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EQ900 5.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